지구촌 세계인이 함께 보는 생방송 뮤직뱅. 네, 안녕하세요. MC를 맡게 된 샤이니의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더걸스의 유빈 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 세계 72개국의 뮤직뱅크 시청자분들을 위해 외국어로 한마디씩 인사해볼까요? Hello everyone. 곤방와. 봉수루. 사디캅. 니하오 신짜오. 네, 오늘도 힘찬 금요일 저녁 시간을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뮤직뱅크 한번 소개해볼까요? 포미닛 현아와 비스트 현승의 핫한 만남, 트러블메이커. 네, 대한민국을 흔드는 소녀들 아이유, 티아라, 원더걸스 무대도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의 뜨거운 열기 생방송 뮤직뱅. 12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부터 함께 보쇼. 12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아이유, 너랑 나. 소녀시대 더 보이스.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얼마 전에 1년 네.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는데요. 네. 마침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들과 함께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마음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춥다고 움츠려들지 마시고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리듬에 몸을 맡기시고 또 발라드 음악이 나오면 함께 따라 불러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음악에 한번 몸을 맡겨볼까요? 그럴까요? 네, 후! 네, 그럼 소희씨 다음 노래 소개해주세요. 네, 다음 무대는 7명의 요정돌이죠. 에이핑크. 그 전에 X5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Dangerous. 네, 원더걸스 분들은 신인 때 기억나세요? 되게 설레고 긴장을 많이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전 특히 음악 프로그램이 가장 떨렸어요. 아, 예. 아무래도 많은 선배님들과 또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네. 게 제일 긴장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긴장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분들도 아마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성 퍼포먼스에 떠오르는 신인 라니아. 네, 뉴 발라드 감성 듀오죠. M 시그널과 네. 내 여자 손대지마로 사랑을 받았던 보이프렌드가 달콤한 노래를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이분 먼저 만나보실까요? 이재 씨, 나와주세요. 민호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았는지 세고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보름이나 더 남았어요, 보름이나. 민호 씨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분과 함께라면 크리스마스를 네. 미리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바로 박기영 씨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마구 느껴보세요. 네, 그리고 리메이크송으로 돌아온 유리상자와 티아라의 무대도 스탠바이 완료. 네, 그 전에 이분들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마이 네임, 메시지. 네, 노래들과 함께 이번 주 3위까지 순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원더걸스, 티아라, 에이핑크, 시크릿까지. 와, 걸그룹의 파워 정말 대단합니다. 네, 또한 네. 오랜 시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던 곡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역시 좋은 곡들은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음악들을 우리가 계속 소개해드릴까요? 포미닛 현아와 비스트 현승의 특별한 만남, 트러블메이커의 무대가 이어지고요. 그 전에 서인영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오 마이 갓. 네, 많은 남성 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을 흔드는 소녀들이죠. 아이유와 원더걸스의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 삼촌 팬들의 마음을 녹인 아이유가 네. 벌써 1위 후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7주 연속 1위에 도전한 소녀시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아이유.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할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그럼 다음 무대의 주인공 이름부터 불러볼까요? 아이유! 네, 2011년 12월 둘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이유와 소녀시대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